해야 해야 화이팅 화이팅. 봄 기운이 완연한 남도에서도 유난히 따뜻한 고장. 전남 광양은 지금 꽃들의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야, 이제 완전히 봄이 왔구나. 와, 이, 야, 이 산을 덮은 이 매화 보세요, 매화. 야, 이게 정말 흰 눈이 소복히 온 것 같이 그냥 하얗게 매화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졌습니다. 와우! 마주하는 순간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황홀한 풍경. 10만 여그루의 매화나무가 선사하는 광양의 봄날은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거야, 어머니, 이거. 이거야. 어머니, 사랑 마시고, 맞지? 아, 엄마가 뭐지? 아, 야. 진짜 놀라셨어. 아유, 어머니. 그래도 맨날 오세요. 이곳에서 우연히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아, 괜찮아요. 마음껏 와주셔도 됩니다. 와주세요. 아니 우리 세 분은 어떤 사이세요? 5층, 8층, 10층. 아, 이웃 주민이시구나. 네. 이제 꽃 보니까 기분 어떠세요? 좋죠.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저걸 보면 어쩌면 슬픈 생각도 들어요. 10이 넘으니까.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참 그래도 좋다. 같은 이웃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오메. 모두 꽃처럼 활짝 웃는 날만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3년째 매화 축제가 취소되면서 사람들의 발길도 떨어졌다는데요. 그럼에도 상인분들은 나와 계셨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예요, 언니? 쑥이에요, 쑥. 정성껏 기른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팔아보려고 새벽같이 나오셨다는데요. 아니, 요즘 어떠세요, 어머니? 많이 파세요? 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팔도 못해요. 예전에 어땠는데요? 예전에는 잘 팔리지요. 만복 씨도 여기 예약이 돼야 오지 못했을 건데. 아, 옛날에는 한 만 명 정도 왔다면요. 예. 요즘은 한 5천 명 정도 오는데. 예. 힘들어요. 이 마스크 벗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100년 없어지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 이 우리 젊은 사람들도 다 살고. 예. 늙은 할머니도 살고. 우리는 그냥 농사지 문제 하나 떠나. 그냥 그냥 사는 자식들이 살기 어려워. 이런 상황이 그저 야속하기만 하시다는데요. 코로나 가라!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길 바라봅니다. 자, 이 만복이는 계속해서 걸어봤는데요. 주민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맞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까? 만복이. 만복이! 뭐, 여기 대기 여기세요? 예, 여기입니다. 아, 바로 여기 뒤에 계시구나. 예, 예, 예. 아니, 그러면 여기 댁에 누구하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어머님하고. 어머님하고! 어머니, 6시 내 고향에서 오셨죠? 아시는 분 아닌가? 자, 저를 알아보실까요? 어머니, 안... 아니, 제가 아시긴 해. 어머니, 접니다! 어머님이 대신 오세요. 아유, 반갑게 받으셨어요. 어머니, 좋아하셔. 아이고. 어머니, 실례지만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잠깐만, 깜짝 놀랐습니다. 95세? 나는 그림 길이는 만복이라고 생각해. 아, 정말요? 네. 그림을 그리셔요? 네. 95세? 아들들은 여기서 길고 나는 여기서 길고. 아, 진짜? 저는 화가고요. 예, 예. 어머니도 같이 화가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아유, 우와! 오마이갓! 모자 화가세요? 우와! 이게 94세에 그린 그림이시래요. 아, 아주 색감을 예쁘게 쓰시네. 고양이만 기르느니 그냥 요런 나비 더 기르고. 저기 평택에 무슨 세미나 같은 게 있어서 갔는데 카페에서 고양이를 보고 오셔가지고. 네,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렇게 보이세요. 꽃밭은 또 상상으로 그리시고. 야, 굉장히 섬세하시네 진짜. 작은 요 꽃잎 하나하나, 나뭇잎 파리 하나까지 다 표현하셨네. 김아영님의 이 그림도 예술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내가 놀란 게 지금 이거예요. 숨 쉬는 그 물방울하고 바닷속에 있는 물방울들까지 이렇게 다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달이에요. 뭐 이렇게. 알판. 네. 그, 달아붙는 거 이거 하얀 거 그것도 빛났었어요. 83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다는데요. 그림을 전혀 배운 적이 없으시다는데 아,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죠?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얼마나 어머님의 열정이 크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긴장할 정도니까. 아, 진짜요? 저도 어머님 보고
있으면은 네. 나도 작업실로 바로 가야 된다. 이런 의무감 같은 것도 생겨요. 아니 어디서 그렇게 이렇게 그냥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심심한게. 아 심심하니까. 가만히 누 안 그리면 그냥 누이거든. 그래서 집에 올까 싶어. 아이고. 집에 오면 누가 보고요. 예. 그러니까 나 그러려고 집에 오지 말고 나가 애도 치고 길고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건강을 위해서 그림을 네. 그리시는 거네. 그치, 나 건강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는 기해야지. 오늘 마음은 있어도 이제 따라줘야지. 이제. 95세인데 건강할 때까지는 붓을 계속 잡으실 거예요? 예. 아. 엄만 보지! 어머님의 건강한 기운을 받고 더 열심히 걸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런 말씀을 것 같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유. 어쩐 일이 오니? 마모이 많이 보이세요, 아버님? 네. 오면백이! 아이야! 최고! 와, 목청이 대단하십니다, 아버님. 아버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농어촌 공사에서 와가지고 뭐 서른 다 그랬어요. 아, 지금? 네. 댁은 어디신데요? 아, 여기세요? 아, 집 한번 들어봐도 돼요, 아버지? 봐도 되지. 아, 들어볼까요? 예. 아유, 집 좋다. 아니, 집이 아주 그냥 깨끗이 다 정리가 돼 있네. 지금 여기서는 누구랑 같이 사시고? 식구가 6시. 큰아들이 잡으고 오고. 예, 예. 손자 아들만 둘로. 아이고, 어머님도? 근데 그러니까 같이 사세요?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지금 방에. 아. 건강이 안 좋으세요? 건강이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근데 뇌졸중이 걸리고 뇌를 검사를 하니까 핏줄이 하나 막혀가지고 아이고 혈관이 기억력이 상실이 됐어. 10년째 곁에서 돌보고 계시대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만복이요. 오만복이. 오만복이 어머니 아시네. 아이고 어머니 알아봐주셨어요. 아이고. 아버님 뵀는데 아버지가 어머님 요즘 편찮으시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네. 63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사람이 짜는 걸 네. 눈앞에 멈춘더라. 아내가 한평생 고생만 하는 것 같아 안쓰러우시대요. 어머니도 남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시다는데요. 아버님은 어떤 남편이세요? 착지 높고 네. 마늘이 잘생기고. 아 그러면 100점 만점에 우리 아버님 몇 점? 만점. 이제 우리가 또 한 번이나 그 여행을 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아야 할 거인데 어쨌든지 좋은 결과를 맞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네. 예. 아이고. 자, 이번에는 광양 불고기 식당들이 모여있는 특화 거리로 걸음을 옮겨놓네요. 파이팅! 아, 배고프다. 이게 뭐야? 광양 불고기. 그렇지. 광양 하면 불고기. 오케이. 불고기. 갈라. 하이야. 광양 불고기는 아무 데나 들어가서 먹어도 다 맛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벌써 알아보셨어? 처음이다. 아이고. 광양에 오면 꼭 광양 불고기를 먹으라고. 그 맛 기대해도 좋습니다. 광양 불고기는 대부분 이 보섭살하고 도가니살을 사용을 합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네네네. 예전에 보양 음식으로 들어간 부위예요. 야 이거 바로 속세 위에다 올리니까 네. 숯불향이랑 어우러져 굉장히 우리나라 3대 불고기로 꼽히는 광양 불고기. 즉석에서 양념한 고기를 숯불에 노릇노릇 구워내는 게 특징인데요. 어우 이 소리부터가 입맛 다시게 하는데. 숯불향이 아우 기가 막힌다. 아유야. 고기 본연의 맛으로 직접 맛보는 광양 불고기 맛은 어떤지 자 갑니다. 어우 숯불향. 자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었는데요. 광양에서 광양 불고기를 이 먹는 게 진짜 행복이죠. 네? 광양 불고기와 광양 매실 갑니다. 하이야. 좀 매실하고 요요 새콤달콤한 게 입맛을 돋더라고요. 고기 갖다 놓고 자, 갑니다.
이 조합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정말 젓가락을 내려놓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광양이 고향이신 분들 광양 불고기 보시면서 고향에 대한 그림을 좀 달래셨습니까? 자, 이 만보기는요. 야, 소고기 광양 불고기를 딱 먹으니까 힘이 불끈! 불끈! 쏟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광양을 부탁해 어만보기 다시 출발! 헤이야! 헤이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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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걸었는데요.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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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잠깐만요! 잠깐만! 아, 놀라시겠어요. 철원하십니까? 까트! 미안! 시야! 어만보기! 야! 헤이야! 어만보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가만히 봐. 이 집이 너무 이쁘네. 네, 오래됐어요. 아, 오래된 거예요?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있는데? 정리를 잘 70년. 어른 넘으면 몇 년이요? 70. 70년이요?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고, 네, 남편이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네, 여기 집으로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2년 전에 리모델링을 이제 해가지고. 네. 아우, 집이 너무 이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가만있어.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니, 여기가 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아놓고 있으면은 뿌리가 이렇게 뽑히면서 쭉. 아~ 응.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만보기가 이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슈아,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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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힘차게 거적을 말면서 마당에 있던 불뿌리들을 싹 정리되었습니다. 오, 이렇게 하면 뽑히는 거예요? 이거 일도 안 해요, 일도 안 해요. 하야, 작업 끝. 이 집에는 지금 누구하고 사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 앞에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다 뭐 출가? 아니, 딸은 아직 안 했고 아들만 결혼했습니다. 아들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아, 휴가? 아드님이 뭐 무슨 일을 하시는데? 항해사거든요. 항해사. 네, 네, 네. 5-6개월 안에 들어가. 아이고야. 5-6개월 동안 배를 타시는 거예요? 현재 거주지인 대구에서 그렇죠. 휴가를 보내고 계시대요. 어, 저녁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요. 어, 네. 엄마. 우리 아들 얼굴 보니까 또 좋다. 여기 6시 내고야. 여기서 촬영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들 이야기를 했더니 영상통화 한번 해보자 그러네. 희선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배우 이종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번에 휴가는 얼마 만에 휴가 나오신 거예요? 저 6개월 성공하고 휴가 나왔어요.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고. 야, 진짜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고 다니시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데. 배를 타고 연락이 제대로 그리고 원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전화로만 안부를 물어야 되니까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아쉽죠. 6개월 만에 이렇게 휴가를 나오셨는데 휴가를 나오신 기분은 어떠십니까?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뭔가 더 늙어버린 듯한 그 부모님 모습에 대한 약간 죄송스러워. 건강도 늘 염려스럽고 전화로만 안부를 물어야 되니까 좀 많이 죄송스럽죠. 어머니, 그동안 제가 쑥스러워서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이랬는데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그리고 뒤에서 늘 든든하게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정말 보고 싶고 그립고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아들들 건강하고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들. 네. 아, 그래. 모자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흘려! 전남 광양시의 첫째 날 보람차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광양을 부탁해! 자, 오늘 첫날 굉장히 열심히 걸었는데요. 과연 몇 번이나 걸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리야! 열심히 할리야! 자, 다음 주로 이 만보기는 광양의 더 풍성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광양을 부탁해!